네, 5장 지금 바로 주목해야 할 종목 원의 이상무 파트너와 찾아가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5장의 돈 되는 트렌드 바로 화면 열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2차 전지를 주제로 들고 오셨습니다. 최근에 반도체와 2차 전지가 거의 시소처럼 움직이더라고요. 반도체가 오르면 2차 전지가 빠지고 또 2차 전지가 상승하면 반도체가 또 내려가는 그런 모습인데요. 오늘은 간밤 테슬라 하락의 영향으로 2차 전지가 조금 약세를 보이고 있긴 합니다만 2차 전지가 워낙 많이 빠졌잖아요. 이제는 또 올라갈 때가 된 걸까요? 근데 최근에는 우리 시청자분들 좀 섭섭하실 수 있는데 네. 반도체도 빠지고 2차전지 빠졌습니다. 하루하루 이렇게 비교를 해보자면 뭐 그렇다는 네, 거죠. 뭐 계속 뭐 최근에 삼성전자를 비롯한 이 반도체 보유하고 계신 분들도 상당히 힘드실 것 같은데 뭐 일단 3분기에 대한 기대를 좀 해볼 수 있는 그런 얘기들을 좀 준비했고 2차전지도 마찬가지로 그에 따른 좀 설명을 좀 드리려고 준비를 해봤습니다. 우리가 2차전지가 안 좋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실적에 대한 분위기 자체가 안 좋았기 때문에 현재 주가에 대한 하락폭이 나타났다고 좀 봐야 되는데요. 실적을 좀 보면서 추가적인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이제 뭐 숫자가 많으면 사실 이제 집중이 잘 안 되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짚어드리는 숫자만 보시면 됩니다. 보면 이제 우리가 에코프로 BM의 2분기 실적입니다. 에코프로 BM 2분기 실적을 보면 자, 뭘 봐야 되냐면 이제 우리가 단기 실적이 이제 이번 분기의 실적이라는 얘기인데 이 숫자도 또 작아서 잘 안 보이시죠? 네.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앞자리만 따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제 8095517인데 요 뭐 어차피 전기는 크게 볼 필요는 없고요. 대신에 요 뒤에 보시면 이제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과 증감액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제 증감률이 마이너스 57%, 매출이 57%가 줄었다는 얘기고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가 영업이익을 보시면 마이너스 96%면 어마어마한 수치가 줄었다는 거죠. 네. 뭐 100분의 5가 남았다. 뭐 그렇게 볼 수 있는 거고. 자, 이 에코프로 BM이 아시다시피 양극재 또는 중간 소재 관련된 기업인데 매출도 50% 줄었다라는 것은 결국 이 파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전기차에 대한 수요 부진이 일부 나타났던 것도 사실이었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흔히 판가라고 하는 이제 판매가액 자체도 줄어들었다는 것이 수치로 그대로 드러나는 부분이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과거보다는 할인을 많이 했다라는 거고요. 대신에 이제 마진폭이 축소가 되었다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현재 리튬 가격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중간 소재에 대한 가격도 많이 하락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게 되겠죠. 자, 다음 그림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다음 그림은 이제 포스코 퓨처엠에 대한 실적인데 마찬가지로 이제 마이너스 23.3%, 마이너스 94%. 그러니까 이것도 많이 주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실적에 대한 악재가 그대로 반영이 되는 구간들이었고, 자, 다음 그림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앞서 봤던 마진 폭이 개선되기 위해서는 결국 리튬 가격에 대한 상승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현재 리튬 가격을 보시면 2023년도 가격대가 지금 30병조 30만 가격대에 머물러 있던 가격이 현재는 보면 이제 9만 가격대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이 말을 우리가 다르게 보시면 리튬 가격도 물론 빠진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제 빠질 때 약 3분의 1, 4분의 1 정도가 하락을 했지만 우리 이 중간 소재나 양극재 관련된 기업들은 마진이 더욱더 뭐 지금 현 100분의 5 정도밖에 안 남는 그런 상황까지 하락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면 리튬 가격에 대한 하락 대비해서 마진 폭에 대한 하락은 훨씬 더 크게 나타났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다음 그림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LG에너지 솔루션,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셀 업체들에 대한 실적인데 마찬가지로 이제 전년 동기 대비해서 보면 마이너스 29%, 마이너스 57%입니다. 뭐 이 정도에 대한 셀 업체들 같은 경우에도 이제 완성품을 납품을 하는 기업이다 보니까 매출액과 대신 영업이익이 다 주는 모습이었지만 앞서 봤던 중간 소재보다는 좀 더 양호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죠? 그만큼 이제 중간 소재 기업들이 리튬 가격에 대한 하락을 다 안았다. 악재를 다 안았다라고 좀 봐야 되는 부분이고. 자, 다음 그림 삼성 SDI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삼성 SDI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20%대, 30%대
다들 부진한 실적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던 그런 상황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실적만을 보면 뭐 입이 열 개라도 2차전지 기업들이 할 말이 없습니다. 그만큼 좋지 않은 실적을 기록을 했지만 다만 이제 여기서 봐야 되는 것은 주가라는 것은 항상 낙폭이 크고 나면 거기에 따른 가격적인 메리트가 부각되면서 반등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봤을 때 앞서 봤던 리튬 가격에 대한 하락치보다는 마진폭에 대한 하락이 훨씬 더 크게 나타났기 때문에 현재는 과도한 하락이라고 저는 판단을 한번 해봤던 거고, 자 그러면 2차전지 관련된 부분 자체에서 새로운 변화가 어떻게 나올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인데, 자 다음 그림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보시면 이분 사진이 지금 좀 빠졌는데요. 그레천 휘트머라고 해서 미국 미시간 주지사입니다. 미국 미시간 주지사가 요 지역이 이제 흔히 트럼프와 해리스에 대한 캐스팅보트 지역이라고 알려져 있는 지역이겠죠. 그럼 이 미시간 주지사에 대한 지지율을 보시면 2018년과 2022년도에 약 53%, 54% 가까이 나오거든요. 그럼 이 지역 자체는 전혀 공화당이 유리한 지역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결국 다르게 생각을 해보면 그레천 휘트머가 지금 현재 이런 전기차에 대해서 우호적인 정책들을 펼치고 있는데 그런 우호적인 정책들이 트럼프가 이기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기차에 대한 우호적인 정책을 쓸 수밖에 없다는 거고, 다르게 생각을 해보면 그만큼 또 공화당의 표가 낮게 나오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이런 경합주에서 트럼프가 선전하고 있다는 것은 트럼프에 대한 인물론이 미국 내에서는 그래도 대두되고 있다라는 부분으로 우리가 통계는 나오고 있다는 거죠. 자 다음 그림 한번 같이 보시면 최근에 트럼프가 이런 말을 합니다. 자기는 전기차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은 아니다. 자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트럼프 입장이 바뀌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것은 아니라고 봐야 되고, 오히려 그만큼 경협주에 대해서는 현재 꾸준하게 이런 전기차에 대한 이슈가 될 수밖에 없고 거기에 대한 반대 여론을 타기에는 너무 경합주이기 때문에 당선을 위해서라도 앞으로는 좋은 얘기가 나올 수 있다는 말씀을 저는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2차전지 관련된 기업 준비를 해봤는데 하나씩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LG 에너지 솔루션부터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LG 에너지 솔루션이 현재 꾸준하게 하락을 할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52주 동안의 주가 추이를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52주 동안의 주가 추이를 보더라도 55만 6천 원대부터 시작을 해서 32만 원대까지 하락을 꾸준하게 하는 모습들이 나타났고, 마찬가지로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 하락을 하다 보니까 전반적인 2차전지 관련된 기업들도 함께 하락을 하는 모습들이었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제 이 LG 에너지 솔루션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의 배터리 공장들이 대부분 다 앞서 봤던 미시간이라든지 오하이오, 뭐 켄터키, 뭐 테네시, 뭐 지금 보면 뭐 위스콘신이라든지 그 지역, 펜실베니아까지 그 지역에 모두 다 몰려서 들어오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예정대로 투자가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현재는 바닥 구간에 대한 부분으로 말씀을 드리겠고, 두 번째 기업으로 코리아 FT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이 코리아 FT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하이브리드 관련주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 하이브리드에 대한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 코리아 FT도 낙폭에 대한 과대하게 나타났던 과정들을 감안했을 때 반등에 대한 포인트를 한번 잡아보자는 말씀까지 드리겠습니다. 네, 2차 전지주의 반등 기다려보겠습니다. 수익률 탑5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화면을 통해 나와 있고요. 오늘 ASR 종목으로는 7월 18일에 소개해 주신 신신제약이 있습니다. 바로 어제였는데요. 녹는 마이크로니들 생산 공정 세팅을 완료했다. 나중에는 비만 치료제까지 확장한다는 소식을 내면서 시장에 급등을 했었고요. 19% 급등을 마감한 후에 어제 장 마감 후에는 단기 과열 종목으로 지정되면서 오늘 조금 빠지고 있기는 합니다. 어제 수익이 많이 났던 만큼 이제는 좀 매도 해볼까요? 어떻게 할까요? 우선은 이제 최근에는 뭐 뒤에 판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단기적으로 올랐다가 또 변동성이 상당히 크게 나타나는 종목군들이 많습니다. 오늘 이제 신신제약 같은 경우에도 전일 장중에 28% 27%까지 오른 모습이 나타났었는데, 물론 이제 방송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께 최적의 타이밍에 추천을 드리는 게 좋지만 저도 사람인지라 또 이 방송을 보고 또 곧장 주가가 안 올리고 일부러 조금 더 인위적으로 하락할 때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 자체를 감안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지금 현재 신신제약 같은 경우에도 이런 한 번에 대한 상승으로 이제 끝난다고 생각하진 않고요. 추가적인 추세적 부분이 이어질 수 있다라는 말씀까지 함께 드리면서 상세한 우리가 AS 전략들을 궁금하신 분들은 빨간주 유튜브라든지 한국경제 홈페이지를 통해서 무료 강의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릴 기업은 동성화인텍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우리가 이제 세진중공업으로 크게 수익을 봤던 기업이었는데 마찬가지로 동성화인텍도 LNG 운반선에 들어가는 보냉제를 납품을 하는 기업입니다. 그만큼 이제 기술적인 부분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재평가를 볼 수 있다고 보고 우리가 이 동성화인텍 같은 경우에 1차적 목표가는 15,500원 그리고 손절가는 11,900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이상로 텐텐베거의 원픽은 동성화이텍입니다. 이상로 파트너의 노하우가 들어있는 수익맵 검색기 활용 강의 아래 번호를 통해서 무료로 수강 가능하니까요. 도움받으셔도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